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신세계 건설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작했던 주가가 결국에는 이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와 신세계 건설 어떤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지 전망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함께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모두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우선 이 신세계건설이 저점에서부터 강한 반등을 했던 이유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신세계건설 6,5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800%를 넘던 이 신세계건설의 부채가 200%까지 확실히 낮아지는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신세계건설 6,5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자본금을 조달하면서 재무구조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조달한 이 자본금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기여를 크게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긴 윗꼬리와 함께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선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할 때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비해서 횡보 이후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는 거래 대금이 말라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진 이후에 이 마감장 2시쯤 들어와서 오후장에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릴 때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은 말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만들어진 이 음봉에서 실제로 투입된 거래 대금 매수세는 상당히 많았지만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거죠. 이 수급에 대한 이탈 없이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온 거래 대금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세계 건설에 대해서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의 본질적인 재무 구조를 개선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눌림, 윗꼬리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차트를 조금 길게 보셨을 때 오늘 고점인 이 18,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 신세계 건설 주가가 반등을 할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없는 종목이었다면 이 물량들이 이 18,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오늘 투매 물량으로서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동안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셨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이 신세계 건설에 대해서 매수세가 조금만 더 유입이 되어준다면 이 전고점 18,000원대를 뚫어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번 6월 중순에 이 계약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신세계 건설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일봉들과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키고 신세계 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모두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신세계 건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알려드렸죠.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30일 오늘 장 전인 8시 46분에 문자 주셨던 28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매수 이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린다고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장중에 1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12% 수익을 충분히 여유있게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타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고요. 특히 이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단타 매매 매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와 이렇게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전반적인 부분들 모두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단타 매매만으로는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수급에 대한 확인 이후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지금 이 저점 라인 눌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HBM, 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죠.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재료가 발표가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단타 스윙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